네, 순회사업 부장 김재주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 안 좋은 거 안 좋아졌습니다. 양해를 그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은 여러분들 신나는 예술여행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이 사업의 브랜드명이고요. 각종 예산서나 국회 제출되거나 이럴 때의 사업명은 소외계층 문화 순회사업입니다. 먼저 18년도에 이건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제일 상단에 문화예술단체는 작품 발표의 기회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국민은 이제 문화 향유의 기쁨을 이제 누린다고 저희가 방향을 써놨는데 사업 목적은 워낙 많이들 알고 계셔서 설명 자료도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요. 제일 왼쪽 제일 아래 재원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그 올해까지 17년도까지는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이 재원이 복권 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예술위원회로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공모해서 지원하게 돼서 이 사업의 수혜층, 즉 국민에 대해서 국민 중에서 경제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만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 사업의 재원이 내년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일반, 그러니까 문예진흥, 원래 문예진흥 기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사업 포맷도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그 참여단체 활동 지원 및 지역 기반 활동 지원 확대란 말이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소규모 순회 지역 예술과 참여 사업 확대인데요. 이 순회처를 발굴을 하고 순회처라고 하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아동시설, 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회처를 발굴하고 또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소규모 순회, 지역 예술가가 참여하는 소규모 순회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생겨난 것이 문화 울타리 사업인데요. 지역 특색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시행까지 하는 사업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세 개 단체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소외계층 문화 순회 사업에 그냥 카테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순회처라 하면 순회처가 예술위원회로 어떤 단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어떤 단체라 하면 1월 달에 진행될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된 단체의 목록을 저희가 영상과 함께 그 신청할 단체, 그 시설에다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없이 3개 단체나 5개 단체를 희망 그 순회처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선정을 저희가 받은 다음에 선정된 우리 예술단체와 약간 매칭을 시켜주는, 그래서 순회처 매칭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산어촌이나 도서지역, 그다음에 혁신도시, 혹은 또 지역에 있는 문화공간 등에서 그 선정된 예술단체가 직접 이 그 순회처를 발굴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대한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술위원회가 순회처와 매칭을 시켜드리는 거라면 두 번째는 선정된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갈 곳을 발굴하게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름이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입니다. 그 세 번째는 참여단체, 그러니까 선정된 예술단체나 예술가가 역시나 직접 발굴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경제적이나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까지 대상으로 해서 조금 더 좀 순발력 있고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향유 프로그램 지원을 해보고자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그 전액 보조고요. 자부담은 일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은 일단 선정되신 후에 자부담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자부담 구매를 먼저 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발전 단계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하나로 연계해봤습니다. 뭐냐면 그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나 단체가 초연 작품이 포함 가능합니다. 한 번도 공연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규모 순회의 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순회처 매칭형은 올해까지는 순회처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단체,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레퍼토리라고 안 쓰고 재현 작품이라고 해놨는데 재현 작품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그 수요초를 직접 발굴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일부는 예술단체, 외부로부터 사회예술단체를 섭외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그래서 여기에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나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아까 설명드려서 건너뛰고요. 지원신청 자격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단체 및 기관, 예비사회적 기업 혹은 예비단계를 지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법인 등본 혹은 고유번호증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신 단체나 기관 신청하실 수 있고요. 참고로 순회적 발굴형 프로그램 중에 문화울타리 순회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협동조합 혹은 예비자가 붙어도 됩니다. 이런 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한 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서 세 개 이상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을 당연히 이제 엔카스 통해서 하실 때 한 단체만 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대표 단체 한 단체 신청을 하시고 지원 신청서 안에 나머지 두 단체 혹은 세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순회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아닌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예술가분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더 늘리고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떠한 사업도 괜찮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유형을 한번 구분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에 신청해 보셨으면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순회처 매칭형은 저희가 협력기관이라고 해서 뭐 교육부라든지 뭐 농식품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법무부 이런 혹은 뭐 다른 공공기관들 연계해서 그 기관 정부와 연계된 시설들에게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이 단계는 심의가 끝날 때, 심의하기 전에 물론 진행이 되고 선정된 단체의 목록과 프로그램과 2분짜리 혹은 그 뭐 영상이 더 길어도 길게 되면은 제가 링크를 주셨으면 하고 지원 신청서에 안내를 했는데요. 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시설부터 특수계층시설까지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이웃사촌 순회라고 해서 여기는 수혜 대상 예시입니다. 농산어촌을 포함해서 문화소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나 체험이나 전시도 다 가능하게. 이거 제가 지금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순회처 발굴형 프로그램에 문학순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학은 문학지원, 그러니까 문학순회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데요. 배기는 이 지금 전체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에는 문학 장르를 제외한 시각예술까지 18년부터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 장르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융복합 예술이라든지 장르간 이제 여러 가지 통섭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단체는 이러이러한 예술 기반으로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다른 장르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궁금하시면은 저희 그 순회 사업부에 전화를 주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분야로 신청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시각 예술부터 장르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예술 일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야를 선택하실지는 단체에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전에 좀 자세하게 지원 신청 제출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저희 쪽에 좀 많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사촌 순회 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 모셔오는 서비스, 그리고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한 공연, 체험,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도서지역은 연륙교로 이어지지 않은 곳, 그러니까 강화도, 거제도는 이웃사촌 순회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 제주도도 배나 비행기니까요. 여기는 도서지역 순회로 봐야 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도서지역보다는 이웃사촌 순회를 제주도를 많이 쓰시긴 하시지만 일상적인 교통경비가 그 육지보다는 더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판단을 좀 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울타리 순회는 17년도에 없던 사업 유형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다른 사업들, 제가 설명드린 다른 사업들하고 다르게 이 사업은 뭐가 다르냐면 사업 계획이 거의 100지, 물론 사업 계획이 포함된 걸 제출하셔야 되지만 초연 작품이든 재연 작품이든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이상의 단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국민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우리가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발굴 제작해서 시행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약간 1년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학순회는 지역문화공간을 활용해서 문학 쪽에 소외계층이나 소외지 대상으로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소규모순회는 이 위에 매칭형 프로그램 협력기관이 연계된 시설이나 민간 운영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이 아닌 곳, 아닌 시설에 가서 하시는 거고요. 따라서 아까 초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뭐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혹은 경제적 지위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주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에 가셔서도 얼마든지 공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시설도 포함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뒷부분에 설명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소규모 순회 사업은 5명까지 그러니까 참여하는 예술인이 5명까지라고 해서 아마 올 하반기 10월경에 지원 신청하셔서 해보신 단체나 예술가분들 계실 수 있는데 좀 순발력을 가지고 좀 빠른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2시에 공연을 하고 6시에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예술가분들이 활동하기 좀 편하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아예 참고 표시가 약간 중요한데요. 순회 대상처 접수하고 또 발굴한 결과에 따라서 이 위에 나와 있는 사업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프로그램별 예산이나 공연 횟수나 선정 단체 수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당 1개 사업 유형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중복 신청하실 경우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보고 계시는 순회처 매칭형 프로그램의 아동시설 순회에 신청을 하시면 다른 그 아래의 청소년 시설 순회부터 소규모 순회까지 지원 신청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저희가 작년 올해 2017년도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보니 10대 1의 경쟁이 넘습니다. 일부 사업 이 매칭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10대 1 정도고요. 발굴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더 막 20대 1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술단체에게 분들에게 지원될 기회도 드리기도 하거니와 위에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지만 순회 공연 횟수도 단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약간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청하실 때 저희가 최대한 엔카스를 통해서 혹은 전화로 문의를 주셨을 때 안내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좀 유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마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민간 공연이나 예술단체에 초청하는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초청하는 사업에 지원 신청할 계획 혹은 지금 지원 신청하신 단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한문연에 지원되는 그 사업도 문예진기금이기 때문에 폐기를 하셔야 될 올해 2017년 16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번 더 공지를 드리자면 양쪽 다 선정이 되실 경우에는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지원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세 가지 프로그램의 총 지원 금액은 20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순회처 매칭형 프로그램은 회당 600만 원 내외고요. 단체별 최대 10회 내외 순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단체별로 10회 정도 10군데 시설 정도를 가시는 걸로 매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회처 발굴형 중에서는 이웃사촌 순회와 도서지역 순회는 최대 3억 원, 문화울타리 순회는 최대 1억 원, 문학순회는 2,500만 원을 최대 지원 금액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회당 120만 원 내외로 해서 단체 혹은 개인 예술가분이 신청하셔서 선정되실 경우에는 10회 내외로 되고요. 참여자 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금액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사업 운영이 되는 등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업 목적 달성 후에 지금 예를 들면 600만 원 내외라고 해서 600만 원 꽉 채워서 혹은 700만 원으로 탁 해서 지원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지원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봐서 그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원 금액은 다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통사항 제일 아래에 중요 사업별 세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당연히 이제 엔카스 들어오셔서 지원 신청하시게 될 때 아래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모든 상황 그 다음에 저희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다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고 나중에 신청해서 하실 때 첨부 파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파란색으로 된 건 꼭 삭제를 해주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항목은 아래 부분 같고요. 아, 말씀을 제가 나눠 안 드렸는데요. 뭐 사업 설명자에 나와 있지만 매칭형 프로그램은 총 지원 예산 예정액이 130억입니다. 그리고 발굴형은 40억 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순회는 32억 1000만 원입니다. 총 20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 심의 기준은 중점 심의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이것보다는 사업 설명자로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유형별로 저희가 그 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보시고 지원 신청서에 잘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심의 절차는 지금 매칭형, 발굴형, 소규모 공이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분야별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고 통합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통합심의라면 예를 들면 문화학과 예를 들면 시각예술 분야 뭐 두 분, 공연 뭐 연극 분야 두 분, 그래서 한 열 분 모아 심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르별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 신청이 있는지 혹은 같은 내용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목만 다름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그 매칭형, 발굴형, 소규모 순회 프로그램을 같은 심의원분들이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심의 결과 확정 및 공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선정된 단체분들을 대상으로 매칭형, 발굴형, 소규모 순회 다 별도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그 자부담이 없는 전액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참여하는 스텝 혹은 예술가 분들에 대해서 모두 그 단체와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중간에 그 참여한 예술가가 변동이 되면 그 새롭게 저기 들어오시는 예술가 분에 대해서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순회사업은 창작활동사업과 창작사업과 다르게 그 순회처와의 호흡이라든지 순회처를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또 가질 예정입니다. 네, 상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자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